안녕하세요. 진실의 조국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이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역시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비례 의혹이 있다며 일제히 공격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제는 너무 뻔하기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예측이 가능해서 특별할 것도 신선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의혹 보도가 해당 당사자인 조민양과 그의 부모인 조국 전 장관에게는 정신적 데미지를 안겨줄 수 있기에 비열하고 악랄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여론몰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실의 조국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기에 오늘은 조민양의 인턴 합격과 관련된 몇 가지 소식을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양이 합격한 한일병원은 예전에 한전병원이라 불렸던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올해로 개원 79주년을 맞이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병원인데요. 지난 2월 4일 다수의 언론은 조민양이 합격한 한일병원이 낙하산 집합소로 여권 인사 우수 채용 병원이라고 음해하며 일제히 조민양의 인턴 합격은 권력형 비리 의혹에 해당한다며 후폭풍이 예고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 병원에서 과거 특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먹이며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인턴 합격에 대해 분명 뭔가 구린 구석이 있을 것이라는 식의 음해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렇다 할 증거는 없지만 예전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랬을 것이라는 논거 없는 의혹만 뿌려댄 것이죠. 그동안 조선일보가 아주 잘하던 짓이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김정은이 죽었다느니 누가 어떻게 됐다느니 하는 기사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실 어디 찌라시만도 못한 뉴스들이 마구 생산돼서 나오는 곳이라 비판하기에도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한일병원에서 뽑으려고 했던 인턴은 총 3명이었습니다. 지원자도 조민양을 포함한 3명이었습니다. 조민양이 지원하지 않으면 미달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지원한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누가 봐도 비리라는 걸 있을 수가 없는 사안임에도 끊임없이 음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일병원은 아주 위급한 환자들, 일반인들은 좀처럼 눈뜨고 보기 힘든 외상으로 인한 상처를 지닌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곳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웬만한 의사들도 기피하는 병원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전국에서 딱 3명만 지원을 했을까요? 사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하기 위해 지원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두고 마치 대단한 권력형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짓인 겁니다. 이번 한일병원에 대한 조민양의 인턴십 내용은 사실 너무 쉽고 간단한 사안입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곳에 가서 궂은 일을 하기 위해 지원을 했고 3명 중에 3명 합격, 아무런 비리 의혹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몇 의사들은 조민양의 의료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임현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도 나오지 않았는데 조 씨가 병원 인턴으로 들어가 일선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무자격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기괴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민양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알려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확실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아무런 죄가 없는 그저 의전원을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한 의대 졸업생이자 의사 초년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현직 의사라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기괴한 현상이라느니 불법이라느니 말을 한다는 게 사실 너무나 섣부른 행동이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민양이 범죄자입니까? 의사가 병원에 취직해서 일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귀괴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범죄한 전력이 있는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거부하는 일부 의사들의 모습이 진짜 귀괴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인턴을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라면 반대로 무죄로 판결이 나왔을 땐 어쩌려고 저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면 그간 하지 못했던 의료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으면서 말입니다. 조민양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이러한 의사들이나 조선일보나 매한가지로 보일 뿐입니다. 현재 조민양이 일하게 될 한일병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부인인 모 여사께서 약사로 재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무한 지 35년이나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수많은 언론들이 조민양의 합격 여부가 정청래 의원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식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조국 전 장관과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확인을 직접 해주었죠. 35년간 약사로 재직을 했는데 요즘 약사들이 의사 취업도 알선하냐고 말이죠. 뭐 본인들은 청탁해서 KT에도 집어넣고 강원랜드에도 집어넣고 온갖 방법으로 자녀들을 취업시켜주고 주거니 받거니 해봤으니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다들 그러고 사는 줄 아나 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무런 청탁도 비리도 없었던 조민양의 인턴 합격 축하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여기에 뭔가 비리가 있다는 식의 의혹 기사를 언론은 또다시 악의적으로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조국 전 장관 자녀를 타깃 삼아 괴롭히려는 의도가 다분한 악랄한 언론 플레이인 것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온갖 음해와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틴 조민양과 그의 아버지 조국 전 장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많이 힘내시고 용기 내시길 바라겠습니다.